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 하니까 왜 박수를 칩니까? 네? 오늘 우리 도노사에서는 90일 동안 백종 90일 맞지? 100일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백종기도를 하게 됐는데, 백종기도를 한 이제 가장 큰 뜻은, 제가 1981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백종이라는 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산 지역에는 칠석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그 서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79년도 중앙승가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운영을 하면서, 81년도 내가 영화사라는 절을 맡아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은 많은데 초파일 지내고 나니까 신도가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백종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면서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4분 정도는 하면서 매 분마다 금강경을 읽고 하면서 왜 백종기도를 했느냐? 이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죠.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모든 질서를 인간다운 어떤 예의범절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다. 근데 우리가 81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원래 내가 딱한게 39년째 백종기도 그래서 백종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사찰을 맡아서 그때 이제 맡은 사찰이 이제 영마사라는 절입니다. 영마사라는 절도 음원사와 마찬가지로, 의상대사가 창건한 글입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글. 거기서, 시작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의상대사가 창건한 음원사에서 법대를 하게 되니까 감개가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말은 쉽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때 39년 차인데 그때 그걸 해서 많이 퍼지고 그러면 좀 사회가 그래도 좀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사찰에는 하나 여름에 기도가 없고 신도들이 열의를 안 내고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요사이는 여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백종기도 때문에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가 이제 좀 달라졌더라고. 그렇죠? 백종기도 아닙니다. 아옵니다. 그런다. 오도 안 하고 그런데 백종기도를 이제 애나 놓고 보니까 그때 학생들은 많고 운영을 하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모든 게다 해결이 됐어요. 술술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땐 참 이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지혜만 있으면 됩니까? 되죠?
복이 있어야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성이나 손바닥의 양면성과 같이 복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지금 오늘 이제 반결제 날이죠. 반결제 날이라서 아마 저 후에 그래서 이제 방장선님께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는 이제 밑에서 이제 복에 대한 얘기 이걸 이제 저 후에는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 나는 이제 복에 대한 얘기면서 뭐 생활불교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듣기 쉽도록 유익합니다. 듣기 어려우면 뭐 저 후에 올라가도 해야 되고 어려운 거 잘 듣는 사람 그래서 그래 했던지 원래 이제 39년 차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큰절에서는 이렇게 100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49년 올해도 보면 이제 6월 28일 날 시작해가 8월 15일 날 이렇게 49제를 하는데 큰절까지 또 이제 뭐 똑같은 날 하게 되면 신도들이 큰절에 또 오고 자기가 늘 다니는데도 오고 이런 분들도 또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100일이나 90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찰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네, 목련존자가 이제 그 출가 이전 이제 나복이라고 해서 바라몬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고약했습니다. 정제 부인 고약해서 어머니가 참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또 그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목련존자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련존자 신통이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또 불구하고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가 있는 것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울면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며 구할 수 있습니까? 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스님들을 모셔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것도 많은 스님도 수행을 많이 한 스님 수행을 해서 아주 도가 그래도 아주 높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그걸 하고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라. 공양을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백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백종이 아니 백종입니다. 백 가지 음식을 100가지 요새 같은 뭐 100가지가 안 끄다입니다. 왜 안 끄다입니까? 냉장고에서 안 끄다. 안 쉬니까. 그렇죠? 여름에 안 쉬는 거 그거 굉장합니다. 여름에 인도 같은 데는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도 100가지 음식이 아니라 몇십 가지라도 해서 그거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00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수행하고 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이제 그 수행한 스님들이 그 힘으로 분들의 힘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이제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해야 된다. 모든 이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렇죠. 홀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요새 보면 독거노인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도 많이 나고 또 병이 나서 또 그 위험할 때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함께 사는 이런 버릇을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의
형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고 이렇게 떠오는 것이 좋은 날, 바람도 선득선득한데 부처님 말씀 듣고 이런 좋은 1300년, 400년 된 이 고찰에 와서 수강한 것은 여러분 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죠. 항상 복 많은 것을 감사드려야 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고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그때 이제 열심히 그거 했는 것은 이제 영가들이 보통 보면 집착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도 삼동에 찌들어 있으면 집착이 잘 안 버려집니다. 알았어요? 집착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착을 버리라고 금강경을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을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금강경을 보고 첫째 이건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이라고 하는 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최고 최고 값어 지나가고 최고 영웅이 금강이다. 반야는 뭡니까? 지혜죠. 네. 바라밀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저 극락세계나 보가 없는 세계로 우리가 가자 이거라. 법회 인유본에 보면 이제 보통적인 얘기를 했죠. 이제 법회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어싸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희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1250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이때 세종께서 식시에 이제 지금쯤 되는 거예요. 이제 40입니다. 밥을 그때는 일종씩 하셨으니까 자 이제 밥을 드실 때가 되어서 차기지 바라시고 이제 옷을 입으시고 바룩을 드시고 입사위 덫은 하사 사위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실 때 어기성의 그 성 가운데 차제거리 하시고 그 성 가운데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이제 100명, 100명, 200명, 200명 모여서 이렇게 가서 전다 똑같은 골목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다 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밥을 빌어 얻으러 하는데 7줄을 밥을 빌어 얻으러 했어요. 7줄만 적더니만 7줄을 밥을 빌어서 그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만나면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가난한 집 만나면 더 적게 얻을 수 있고 뭐 이래도 되겠죠. 또 고약한 사람 만나면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물바가지 한 바지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상. 그런데 절대 7집을 이렇게 갈 때 월차하지 마. 건너뛰기 가지 마. 이미 되는 알았어요? 이게 이제 차지거리라는 게 그렇게 이제 엄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비구를 걸사락하거든요. 걸사. 사자는 선비사 썼습니다. 이분은 걸사락하고 또 글자가 붙어있는 게 또 있죠. 뭐 있습니까? 그림. 그림 몰라요? 경상도 말로 걸베이. 걸베이. 걸베이를 이제 그림이라 하는데 비구는 차제거리를 하는 거고 거리는 차제거리를 안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목적이 있어가 7집을 돌아다니는 가난한 집이든 부자집이든 가난한 집은 왜 들어가느냐? 왜 들어가겠어요? 그래 가난함을 면해주기 위해서 복전 지어가 지가 또 스님들한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복을 지어가 가난을 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난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얻어야 됩니다. 또 부자 집에 가는 것은 인세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 목적이 내 수행의 목적과 회향의 목적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이제 수행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어때요?
잘 주는 집 나가지. 그렇죠? 안 주는 집 과태기 있나? 안 그래요? 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 본차하사, 반사열 하시고, 수이발 하시고, 세자이자 부자이자 하시다. 이래, 이제. 그래서 밥을 다 얻어가, 이제, 본, 이제, 기수 보도원으로 이제 답은 이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셔가, 이제,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반식을 하시고, 수입을.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루를 이제, 거두고, 옷을 이제, 거두가 이제, 뭐, 인도니까, 더우니까, 옷도 이제 좀 간편하게 이렇게 입으시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부처님께서도 맨발로 다니셨고, 우리 제자들도 다 맨발로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을 이제 씻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법회 인류군이 되겠습니다. 선영기천군 제2, 시의 장로 수보리 제대중, 적종장이 편단 우경 합장함불, 이회불은 하사대. 그때 이제 다 묻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앉아가 이제, 앉아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장로 수보리, 그 제자들 중에 나이도 많을 뿐더러 수행이, 이거 덕이 높은, 그 수보리가 이제 대중 가운데서 이제,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옷을 오른쪽에 끼워주고, 두고, 오른쪽 무릎을, 꼽히고, 이제 오른쪽 무릎을 부르고 왼쪽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희화심다 세존이시여, 희우 세존 열의 선호령 제보살 선부축 제보살 하시나이까.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령하고 잘 부축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앉았으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물을 이 얘기 또 묻고 이제 자기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보니까 지금 50년가의 중도를 하는데 보니까 불자들이 가장 장점이야 가장 단점이 뭐냐? 질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도 사기를 쳐도 넘어간다는 거. 맞습니까? 질문 없어요. 평생 질문 없어. 그 이상한 거나 묻지. 그 질문도 아니고, 그 점쟁이한테 나가서 물어. 그런 건 이제 실시 물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 가운데 이제 수보리가 이제 장로란 말이 이때 다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장로, 요새 장로 어디에서 많이 써요? 교회에서 많이 썼죠. 우리 거지만 저거 다 가가 열심히 많이 씁니다. 알았어요? 멍청해가 뺏기고도 말도 못하고 지을 건 줄 알고 그 장로들 다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하고 이 장로하고는 틀립니다. 얘는 돈 하나도 없는 장로들이고 그거는 뭐 돈이 너무 많아가 이제 뭐 문제 신문에 자주 나오는 장로. 잘 호렴하고 잘 부촉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호렴이라는 말이 뭐, 나는 그리 그렇게 안 됩니다. 짧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전문적으로, 강원을 나오기는 나왔고, 별로, 강에 대해서 연구한 바도 없고, 그래서 나는, 중도로 타면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 실제로 몸 부대끼기가 뭐 일하는 거. 계약서 하나 만들어가 13년 동안 운영을 했지. 하여튼 뭐, 내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먼저 복지시설 만들고, 그게가 25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많이 하고, 막 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누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치렀어요. 다 치러.
봤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이한 얘기를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깨달은 건 없으니까. 여기 뭐 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기도 선지식 뭐 본문인데 나 선지식 아닙니다. 안전지식입니다. 안전지식. 선지식이 아니고 체험으로 왜냐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얘기만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늘 경쟁 같다나 뭐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막 금강경은 하도 오랫동안 짓고 하도 그거에서 고려만 하는 거 하고 이제 구초하는 거를 잘 하느냐 이 말은 고려는 수행을 잘 하도록 잘 보살펴주는 고려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확한 사상을 잘 쓴다. 역대전등하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덤불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게 부처님 사상을 전해주는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촉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부처님 법이 안전해 와서는 우리는 지금 이게 부처님 법을 지금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합니까? 또 세존이죠. 순남자 선생님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 텐데 운하주며 운하항복희심이니까 어떻게 머물며 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것을 해석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했죠. 그런 어떤 수행의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마음을 어떻게 또 항복을 받습니까? 요런 이제 앞에 호령과 부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운하주와 운하 항복기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나서대 부처님께 말씀할 때 선제 정말 착하고 착하다 왜 착하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질문을 기똥차게 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나 경상도 아니까 경상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람, 오래 사람 경상도 뭐 충청도 사람 질질 끝에 그래. 내가 서울에서 주지를 한 10년 하면서 업무나이간에 다 못 알아듣더라고. 워낙 말이 대단히 뛰어난 말이라서 그런지 서울촌 사람들은 저 알아먹기를 못해. 그래 이제 나도 나이도 70 넘었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법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법문을 할 것도 없고 이제 옛날에는 철따구이 없이 뭐 올라가면 뭐 종가 쓸거 그러고 화음 빽빽 지내고 하면 막 그거 하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여여소설 너가 열애선 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나니라 열애께서는 네가 설한바대로 선남도 선녀인을 잘 호렴하고 잘 부촉하느니라 여금제 청하라 너는 자세히 들으라 당위여설 하리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일텐데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 텐데 여시주하며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며 여시 항복하십니다. 응당이 이와 같이 항복을 받는다. 이건 그렇습니까? 세존이시여 원료 용만 하나이다. 원컨대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서 이제 2분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대성 정종분이라 대성의 이제 근본 뜻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불로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사리 음여시 항복이시미니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음이니 소유 일체 지류 가운데 소유 일체 지류 가운데 우리가 스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합니까? 사생자부라고 들어봤어요. 사생자부 뭡니까? 사생자부. 응? 아니, 예불 하면서 사생자부 샤운사스가모니불 하면서도 사생자부만 모르나? 사생자, 사생이라는 테란스파. 우리가 생명 있는 게 태어나는 게 테란스파로 태어납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로 태어났어요? 네? 태로 태어났죠? 그래도 태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날짐승들은 난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또, 습기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화기로 태어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또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구류중생이 있다. 우리가 제세대부터 아는 건 이 중생계가 하는 것은 테란스파 사생, 사생이지만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계 자비로운데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류 중생이, 구류 중생이, 이재민이, 그 중생들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하여, 내가 다 하여금 저 남음이 없는 열반에 임멸도지하리라. 제도에 멸하리라. 그, 이, 아, 많은 구류 중생을 전다 내가 제도해서, 남의 없는 열반에 들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하신 것.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중생이, 멸에 제도한 중생이,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 함이니라. 실답게 제도해서, 제도한 중생은, 한 사람도 없다. 아이, 부처님이 다 멸의 제도를 다 하겠다 해나, 한다 해나, 그렇지만 실제로, 멸의 제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수보리야, 약보살이, 만약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나 수다상 하면 적비보살 함이니라. 이제 이게 이제 키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이 듣기에는 참,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게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제도를 했다 하고는, 다 제도를 했다 하고는, 그렇지만 실답게 제도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요 뒤에 이제 답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것을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에 걸려있으면, 사상에 걸려있으면 이것은 해도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렇죠? 태도 한 바 없이.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복부도 좀 지어놔놓고. 그렇죠? 많이 하는 사람 좋다고 많이 추구해주고 적게 하는 사람 그래도 좀 더 하면 더 좋다고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요새는 그러라고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때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내도, 낸 척, 안 낸 척,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거를 잘해야 돼. 알았어요? 원래 이게 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따라서 한다. 따라잡이라. 우리나라는 전판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걸 좋아해. 아들 낳아가 교육시키는 것도 따라잡이고 학원 보내면 학원 같이 따라 보내고. 그렇죠? 택도 아닌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다운 게 하나도 없어. 실다운 게. 실다운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지만 그 결혼 예비 학교를 내가 예비 대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새 결혼해가 하도 이혼을 해서 하니까 그럼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을 해서 지켜야 될 그것은 뭘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알았어요? 대답이 없노? 다 이혼했나?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라는 이 그 직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그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 멘트로 장가 못 받을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대. 알았어요? 안 해야 되지만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해줘야 돼. 아니 장기도 뜨는 놈보다 훈수 뜨는 놈이 잘 빈다고. 우린 장가를 안 갔지만 그래도 훈수를 뜨니까 좀 잘 비. 알았어요? 달빈이 얘기해주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필요하냐.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가 되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교육관이 정립돼요.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겠다. 알았어요? 어떻게 키우겠다는 그게 나오는데, 요새는 보면, 욕심만 앞서가 좋은 학교 보내고 뭐 하고 뭐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옛날 대학 가던 게 요새는 전자 대학원 다 가잖아요. 대학원 그거 그렇게 성급도 못하면서 그 욕심이거든. 하면 좋은가 싶어가.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설사 국민학교를 안 나왔더라 하더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밀어줘가 훨씬 돼요. 물론 이 사회가 보편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사회가 그런 어떤 이 그게 없으면 설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잘 못 어울리고 그러면서 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쉬게 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틀리듯이 우리가 금생에 와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익혀놓은 것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게 쉽다고. 알았어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거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릴 때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하면 이물 이뻐진다고. 마디를 이렇게요. 마디 이쁘게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거 했는 사람은 금생에 이물이 다 좋아요. 안 했는 사람 좀 시원찮지. 그래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을. 그래서 나는 교육관이 부모가 교육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식한테 딴 사람도 보고 한닝 해가지고 막 죽이는 거. 이러니까 아이의 적성이나 아이의 어떤 능력을 헤아려보지 못하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아들 다 배를 놓는다. 그러고 여러분들 49제 지내봤죠? 다 안 지내봤나? 대답 소리 뭐 이렇게 안 지내는데 어떻게 스님들이 먹고 살겠나? 마지막으로 가시면 49제를 다 지내드려야죠. 49제는 영가를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교육이 돼야 돼. 자식들 데리고 가가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식이고 그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교육이라. 상교육 아닙니까? 안 되고 와. 학교 시험 친다고 안 되고 오고 또 뭐 바쁘다고 안 되고 오고 그럼 어디서 태어난 줄, 지 뿌리를 어떻게 알아? 그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49제를 하면 그 수업료는 그만큼 주면서 활용을 안 해, 활용을. 그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어? 안 그래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진짜 인성교육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거기서 교육서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구하고 그럼 뭐 돈 내놓으라고 뭐 그 저 불전 영란의 불전은 그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이렇게 그거 하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인쇄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게 인쇄관사입니다. 인쇄관사.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행편 안 되는 사람은 친구들한테 커피라도 사줘. 300원 좀 뭐 이게 잔 빼는 거 있죠? 그거라도 사줘. 그래야 사람이 좀, 그게. 잘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이 넉넉해져. 넉넉해져. 예? 못 베푸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명박 씨라고 들어봤어요.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러 반상을 보러 갔는데 아니 완전히 그러지 사람이 우리가 나 돌아다니는 그러지만 그러지 아닙니다. 입고 못 쓰는 사람 그건 더 그러지다 더러운 그러지. 알았어요? 여기 다 갖고 있는 사람 다 내놔놓고 시원시원하게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라고 끌고 앉아가 죽을 때 그것 때문에 가도 못해. 가도 못해. 알았어요? 극락 좋아하네. 극락을 어디 가? 무거워서 못 가는데 뭐 어디 가? 다 풀어줘야 가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집착이 되거든. 집착. 집착하는 것만 해로운 거 없습니다. 생활 불교 맞습니까? 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큰 박수 쳐야죠.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유식하게 만들어 나가는 박수도 안 치고 그러게 되겠어요. 나는 옳은 소리만 합니다. 옳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 함께 살아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 내 좋도록 대화를 하죠. 상대방을 배려해가 대화를 하는 절대 뭐가 없어집니까? 그래도 뭐냐? 너무 모르는 게 많네. 시비가 없어집니다. 알았어요? 그 사람 좋고 그해가 이 얘기 해주는데 뭐 시비 될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세상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살아야 돼. 그러죠. 어떤 면을 보면 경상도가 좋아. 됐나 됐다 이거 이쁘니까. 그렇죠? 나 경상도 이 진짜 내 성격이 딱 맞는 거야. 됐나 됐다가 치아야지 뭐 부질부질하게 뭐 그런데 이러고 속에 천불 난다. 아니 되면 안 되면 그래 이제. 내 법안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이제 지역 그걸 해서는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충청도가 질기더라고. 그러니까 충청도는 내가 이게 진짜 옆에 같이 있어야 충청도가 이게 판단을 잡아 이라고 해서 훅 찔러보면 판단해버리니까 찔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게 조화가 합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 세계 최고의 국민입니다. 알았어요? 충청도 입건기 이게 독립투사 다 맞는 겁니다. 알았어요? 조사해봐 조사. 근대 한국사를 읽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 거야. 그렇게 하여튼 고문하는데 잘 견뎌내는 충청도 따라갈 사람 없어요. 직이라 하고 막. 제일로 빨리 항복하는 게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예술성과 충청도의 질긴 그거 다 필요합니다. 경상도의 파크랑 단조롭다 싶어도 우리가 불교는 이 단조로워야 됩니다.
뭐 이게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서 많이 안다고 까불어 잡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편하게 종교도 편하게 믿어야 되고 또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것 긍정적으로서 항상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불사들이 그래서 보네오스님의 파쟁사상 이런 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파쟁사상 그렇죠? 지금 뭐 세상은 종교 때문에 지금 전쟁이 다 일어나고 그런데 불교만이 이 투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투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되나? 힘은 길러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 불교연합에서 10월 20일 날 대집회를 합니다. 대집회를 한 10만 명 이상 이렇게 뭐 대집회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오실 거죠? 네.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없노? 오실 거죠? 네. 그건 내가 그 2006년도 2006년도 6월 달에 그 기독교에서 백석호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1906년도 평양에서 성시화 대회를 했습니다. 그 성시화 대회의 뜻은 뭐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원을 세우고 했는데 그게 100년째가 2006년도입니다. 알았어요? 100년째.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데 가장 걸림돌이 불교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여기 없애야 되는데 불교를 없애려고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부산이다. 부산 사람이 부산을 떨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지금 방이 안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네. 부산 사람들 이게 지켜야 된다. 이래가 그때 나왔는 게 지역별로 해가 금년구 범어사 말살 시켜야 되고 안국수는 말살 시켜야 되고 또 동네구에는 뭐 말살 이래가 다 해가 다 나왔어요. 그때 내가 부산불교연합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6월달에 했는데 내한테 우린 참 정보가 넘어 지금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주식도 정보가 빠르면 대박 납니다. 모든 게 정보입니다. 정보. 전쟁도 정보고 모든 게 정보인데 그래 정보화 시대인데 9월 달인가 그 불교신문 기자가 그것도 연락이 왔어요. 스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랬는데 불교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도반한테 이제 나서가 좀 하라 했지. 나는 사무총장이 내가 해버리면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불교 수호대법회를 연락을 했는데 아 이제 내가 우리 그 국장한테 시계가 가보라 했어. 회의 가보라 했어.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지부지한 거라 그때 내가 12월달 도저히 안 되겠다 가가 보이가는 그러게 스님들이 앉아가 공자 초대때 가는 소리나 하고 앉아가 이게 뭐 현실성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거는 이 기독교가 다 하면 너거 밥이라도 먹고 있을 수 있어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데 과음을 지대가 그래가 내가 앞장서가 났으나 수호대법회를 2007년도 1월 23일 날 그 KBS에서 했잖아. 한 7,000명 왔어요. 다 못하고 다 돌아갔다. 대박을 터졌지. 그거 내가 아주 그때 참석 안 하는 게 있겠는데 그때 아무도 참석 안 했는 모양이야. 불교를 수호한다는 그런 대법회를 했는데도 아무도 참석 안 했어.
이게 뭐지, 불교가 있으나 마나, 절이 있으나 마나 안 가지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절마다 다니면서 디스켓을 1000장 찍었어요. 내가 그때 1100만원 내놨어요. 1100만원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아, 아주 거둔 게 1억 7300인가 그랬고, 다시. 내가 1100만원 그거에 믿기 냈더니, 그게 딱 걸려온 게, 그렇게 그거를 해서 그때 굉장히 압박을 줬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내가 주재하는 영감에 찾아왔다. 아침 한 걸음 묻고 지가 잘못했는지 있으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명박이가 그래가 뭐 이제 그게 됐는데 대통령 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하고 그게 파급이 그게 되고 힘이 있다 싶으니까 건물내가 찾아왔는 거지. 안 그랬으면 찾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시합니다.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무시 안 당하려고 하면 스님들이 뭐 하자 이러면 가족끼리 다 해가 전자애가 요새 얼마나 좋아요. 전자애가 아들, 딸, 아들, 손자, 딸, 손자 다 데리고 다 와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저기 우리가 불교 신도회 총회장 박수관 씨라고 그 양반한테 내가 정처부터 내가 계속 그랬지. 불교가 단합이 돼야 된대. 네가 이게 지금 뭐 거기에 회장단들 보면 전 다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 한 100명 뭐 이렇게 누구 이 뭐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거 했더만 이제 범불교도 대회를 이제 한다고 이제 내가 들쑤적거리 나왔지. 말할 수 말아 계속 들쑤서 이제 범불교도 대회 이제 2차 대회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만 명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하고 어제도 우리가 100명이 어제 롯데에서 이제 만나가서 하는 걸 하는데.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원 노문이고 우리가 불자들이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부처님 법당이나 부처님 도량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되고 사뜻 마무리들이 범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에 또 아울 작전 하네.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잘 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합니다. 시민공원. 알았어요? 시민공원 옛날 헤아려고 돼. 알았어요? 헤아려고 돼. 그래서 하니까 10월 20일에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10만 넘는 우리 불자들이 모여서 대법회를 하는데 그 범불교도 대회라고 하니까 그게 시민공원이니까 다른 종교들이 또 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교 문화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많이 전파하고 그 좋은데 아마 요번에 아마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까지 뭐 다 오는가 어땠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수십억 이게 투자를 해가 한다고 요번에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들수제 나왔으니까 이제 한다 하니까 그 주변 이제 걱정입니다. 나도 들수제 놓으면 들수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불교가 그래야 불교가 힘이 강해야 내년 총선이고 대한민국 정치파이고 뭐든 전 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하지. 불교 힘 없으면요 전 다 우리가 국가에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다 합니다. 화생사상을 가지 불교가 이래서 사람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일그리하게가 이게 물에 물 타든 술에 술 타든 이렇게 가는 불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도록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법회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다가 이게 법회를 하니까 할 거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별로 들어도 들을 것도 없으면서 그래요. 자, 내가 전번에 그 시장제일 할 때도 뭐 그랬는데 내가 정로단시 27회를 하면서 늘 노래했는 거 삼팔자 물팔자 하는 거를 했는데 그 나는 흐르는 대로 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막 난 높고 낮고 그것보다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 내가 촌 영감같이 막 아무나 하고 이 얘기도 하고 막 그거 하고 막 높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산같이 물같이 살자. 텅 빈 마음엔 한계가 없다. 참 성품은 텅 빈 곳에 스스로 발현한다. 산은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고, 물은 날 보고 물같이 살란다.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살란다. 집착, 욕심, 아집, 정오 따위는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 살란다.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고 한다. 수행은 쉼이다. 이것은 내가 했고 저것은 너가 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항상 이분법에서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항상 마음이 바빠서 도무지 자유를 맛볼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이것에 붙들어 매고 저것에 꼬리를 걸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항상 노예로는 살 수밖에 없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식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요새 뭐 할매들 어중간한 할매들 있잖아. 50, 60대 할매들 왜 안 오느냐 물으면 아이고 손자 본다 봐. 지 새끼 지 봐야지 왜 할매가 끼 들어가 그 봐준다고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요새 야간 며느리들을 자기 자식 자기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 안 됩니다. 수행은 비웁니다. 내가 한다, 내가 준다, 내가 갖는다 하는 생각은 또는 잘해야지, 잘못되면 어쩌냐 하는 따위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이 되는 것이 그 비우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방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방하착하고 있는 겁니다. 방하착이 뭡니까? 비우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 거. 알았어요? 내라라고. 그러니까 입참은 내는 막존지해라 이렇게 했죠. 부리면 안 들어왔죠. 요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입참은 내 막존지해도 모르잖아. 이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모른다 안다 잘났다 못났다 다 버리라 비우라 그렇죠. 영어는 부처님 법수만 받아먹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살까요.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저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서 핸드폰 나가 삑 하잖아. 그 집착을 못 버리니까 아예 끄고 들어오든지 여기 들어와서는 스님 말씀만 듣고 스님 말씀 고가에다 내가 가갈 게 있는가 내한테 덕이 있는가 이런 거를 살피고 그게가 아예 없는 시간 내가 그거 하고 또 불전도 놓고 좀 희생 좀 했지요. 했으니까 이제 본전 좀 찾아가야 될 거 아니라 찾아가려고 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끊어가야 되는데 끊어갈 생각은 안 하고 핸드폰 열어놨다는 건 뭡니까? 아니 집착을 하고 계속 걸고 있다니. 그래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여기 보니까는 전다 연세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내려놓고 사세요. 방하차 하세요. 방하차 내려놓는 게 그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문서의 지혜를 왜 원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원합니다. 그렇죠? 할 때는 화끈하게 하고 놓을 때는 화함에 놓고 이게 그런 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철 스님의 문화를 한마디 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는 일을 줄여라. 몸에는 소유를 줄여라. 입에는 말을 줄여라. 듣는 걸 좋아하세요.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걸 좋아가지고 자꾸 입을 자꾸 떼면 총 맞습니다. 무슨 총입니까? 눈총 맞죠? 저 총 맞다가 맞잖아. 예, 네, 그러니까 대화에는 시비를 줄여라. 위에는 밥을 줄여라. 이게 성철 큰 스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르고 살고 베풀고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이러면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고 긍정적일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게 내가 복지를 25년간 하고 있으면 지금 복지의 나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복지의 나이 아닙니다. 누워 있는 건 저거는 산에 누워 있나 덜에 누워 있나 방 안에 누워 있나 똑같아요. 알았어요? 다녀야 돼. 다녀. 씩씩하게 다니고 다니는 게 끝나면 그거는 죽음이야. 죽음은 나가죠. 그래 그 보살님 아유 죽겠다 쉴데 없는 소리 하자 무조건 와 무조건 기라도 와.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고 행복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아프다 가는다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차도사 하나도 10년 되면 막 고장이 막 나잖아. 그렇죠? 우린 지금 내것부터 71이니까 부모 뱃속에 나온 지 70년이 넘었는데 안 아플 생이 있나? 다 아픕니다. 나이 먹은 사람 다 아파요. 정상이라 정상. 아픈 거는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아픈 거는 일을 하니까 또 안 아파. 일을 하니까 또 수행하니까 삼선하니까 안 아프고 경읽으면 안 아파. 가만히 있으면 아파. 가만히 있으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로서 열심히 일과를 잘 하시고 기도 잘 하시고 정신 잘 하시고 항상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면 자연적으로 사회가 행복해지고 온 세상이 행복해진다. 모두 행복하세요.